안녕하세요, 하이갱스입니다. 오늘은 제가 특별한 김밥집을 소개시켜 드릴 거예요. 생방송 투데이에서 이 김밥이 소개가 되었는데 이 김밥만으로 매달 억대 매출을 찍는다는 집입니다. 제가 강남에 온 김에 한번 방문해 봤습니다. 바로 보슬보슬이라는 김밥집입니다. 이 특별한 김밥의 정체는 바로 지단 김밥. 김밥에 밥이 없습니다. 지단만으로 이루어져 있어요. 키토 김밥이라고 부르는데요. 키토가 뭐냐면은 키토제닉이라 그래서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이요법이라고 해요. 한마디로 탄수화물이 적고 지방이 많은 김밥이라는 뜻인데 이 김밥 한 줄에 계란이 5개 들어간다는데 이게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. 매장 내부이고요. 꽤 넓은 깔끔한 분식점 스타일이었습니다. 신기한 점은 손님들이 정말 끊임없이 오셨는데 오시는 손님들의 80% 이상이 여성분이시더라고요. 키토 김밥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. 메뉴판입니다. 저는 일단 기본 키토 김밥 주문하고요. 저는 다이어터가 아니라 오히려 탄수화물 중독자에다가 헬스 마니아입니다. 먹은 만큼 움직여서 더 빼자라는 소신이 있어요. 그래서 단백질 더 먹고 벤치프레스로 다 태우자라는 생각을 하면서 삼겹 묵은지 김밥도 주문했습니다. 김밥 나왔습니다. 보슬보슬의 김밥이고요. 먼저 키토 김밥 먼저 비주얼을 볼게요. 저도 태어나서 처음 보는 김밥 비주얼이었습니다. 이렇게 김 안에 계란 지단이 정말 가득 들어있어요. 그리고 미나리랑 당근도 들어있습니다. 밥이 하나도 없고요. 그 맛은 어떨까요? 특이한데? 식감이 굉장히 폭신폭신했고요. 집에서 누군가 김밥을 만들 때 재료들을 모아놓잖아요. 그때 그 계란 지단 한 세 줄을 김이랑 당근이랑 같이 먹는 맛, 그런 맛이었어요. 맛이 나쁘지는 않았습니다. 그 폭신한 느낌이 나쁘지는 않았는데 그러나 제가 탄수화물 러버기 때문에 저는 그냥 김밥이 조금 생각나더라고요. 다음은 삼겹 묵은지 김밥입니다. 이곳 보슬보슬 김밥집의 특징인데요. 김밥에 밥이 별로 없습니다. 그 맛은 어떨까요? 고기는 큼직하게 썰어져 있고 잘 구워져서 고소한 맛이 났고 묵은지는 약간 많이 익어서 조금 짠맛이 있었는데 중간에 멸치볶음 같은 달짝지근한 소스랑 땅콩가루 같은 견과류 가루가 있어서 이 모든 것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면서 굉장히 맛있었습니다. 삼겹 묵은지 김밥이 오히려 저랑 더 잘 맞았는데요. 사실 이 김밥을 더 맛있게 먹으려면 공깃밥을 한 그릇 떠놓고 김밥 한 개 먹을 때마다 밥 한 수저씩 같이 먹으면은 훨씬 더 맛있을 것 같다고 느껴졌습니다. 마치 고깃집에서 쌈에다가 밥 없이 고기랑 반찬을 가득 싸서 먹는 그런 맛이었어요. 그래서 밥이 있으면 좀 더 맛있을 것 같은 그런 맛? 그래도 이 키토 김밥은 분명 매력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. 정말 키토제닉 다이어트 하는 분들에게는 이것만큼 완벽한 음식이 없잖아요. 맛도 나쁘지 않고요. 아마도 색다른 음식이기 때문에 호불호가 조금은 갈릴 수 있는 음식이에요. 그러나 한 번쯤은 색다르게 먹어볼 만한 음식인 것 같고요. 지금은 품절이지만 떡볶이나 돈가스 같은 메뉴도 있어요. 같이 먹으면 훨씬 더 맛있게 먹을 만한 김밥이었습니다. 이상 색다른 김밥을 판매하는 김밥집 보슬보슬이었고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